서울 등촌동 주택가에 구급차가 출동했다. 119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1급 장애인 홍미경 씨. 10년 전 척추신경을 다친 그녀는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됐고 몇 년 전부터는 긴급한 외출에는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오늘 목적지는 얼마 전 폐렴으로 입원했던 딸아이의 병원이다. 몸이 불편한 엄마는 내내 층얼대는 딸을 무릎에 안고 있었다. 딸 송은지와 아들 홍성훈. 각기 다른 성을 쓰는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엄마 홍미경 씨. 아들을 낳고 그녀는 미혼모가 됐고 딸을 낳고 그녀는 장애인 이혼녀가 되는 고통을 겪었다. 살아있는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은 어디에 뭐 천당 옆에 있는 게 지옥이 아니라 네가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었는데 그리고 그 지옥 속에 아이들만 달랑 두고 나만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이 그녀에게 준 소중한 선물. 홍미경 씨는 늘 아이들을 지켜주는 강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야, 숨 넘어가겠다. 호떡집에 불났냐? 언니, 경찰 불러! 빨리! 야, 너 정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도둑이란 말이야. 아니, 소매치기인가? 아무튼 은행에서 나오는데 어떤 놈이 계속 쫓아왔단 말이야. 뭐? 어디? 구경 좀 해도 되죠? 예, 그럼요. 아가씨, 몇 살이에요? 애인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일해요? 일... 몇 시쯤 끝나요? 생각하면 참 흔하고 싱거운 첫 만남이었다. 집안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22살. 그렇게 한 남자가 내 인생으로 걸어들어왔다. 그가 나의 첫사랑이었다. 자, 내 마음의 커피야. 괜찮아? 안 괜찮아. 다음엔 더 비싸고 근사한 곳으로 가자. 내가 커피랑 맛있는 거 잔뜩 사줄게. 됐어. 백수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어?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냐? 야, 아무려면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릴까 봐 그러냐? 어머? 누가 나 책임지랬어? 그리고 난 이 커피가 더 좋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이번에 취직하면 나랑 같이 살자. 이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나도 독립하고 싶어. 지금 그걸 고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때?
분명히 말했다. 비슷한 나이에 나처럼 가진 것 없는 남자였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앞날이 불안하기만 했던 그 시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지냈다. 민우? 민우야! 민우야, 정신 차려! 민우야! 아, 왔어? 우리 헤어지자. 너 취했구나. 무슨 일 있었어? 헤어지자니까. 나 더 이상 너 만나고 싶지 않아. 그 말하려고 왔어. 진심이야? 정말 나하고 헤어지고 싶어? 일자리 안 됐구나. 괜찮아, 민우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만둬! 하루 살기도 깝깝한 놈이 다음이 또 어딨고 내일이 또 어딨어! 난 원래부터 쓸모없고 한심한 놈이야. 민우야! 하긴 그에 비해 그 자식이지 뭐. 너 우리 어머님이 몇 명인지나 알아? 모르지? 하나, 둘, 셋! 실은 나도 잘 몰라. 잘난 바람둥이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나도 잘 헷갈려. 그만해, 민우야. 너한테 거짓말했다. 나, 너 사랑 안 한다. 나 같은 놈이 누구 책임지겠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야. 제발, 제발 그만해, 민우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어. 난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내게서 멀어졌고 세상과 부모를 향한 분노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내놔. 없어요. 무작정 그를 기다리는 날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다. 미경아, 젊은 애가 웬 청승이니?
일로 와. 이거나 먹자. 남자친구는 왜 코빼기도 안 보여? 언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더니. 헤어졌구나. 그치? 그냥 좀 바쁜가 봐요. 왜 그래? 괜찮은데? 잠깐만요. 축하합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 젊은 날의 뜨겁고 짧은 사랑은 혼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언제 왔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왜 연락도 안 했어? 걱정했잖아. 저녁 먹었어? 기다려. 됐어. 나 금방 가야 돼. 뭐? 그럼 여긴 왜 왔어? 미안하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아니야. 민우야, 나 있잖아. 너 돈 좀 가지고 있냐? 급해서 그래. 친구 녀석이 사고를 쳤는데 옆에다 걸려들게 생겼어. 합의금만 있으면 돼. 그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돈만 있으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거냐고. 그동안 그렇게 사느라고 이제 나타난 거야? 그만해. 그런 놈 대체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뭔데? 어? 나 원래 이런 놈이야. 돌아가. 나한테 쥐뿔도 없다는 건 네가 더 잘 알잖아. 한마디만 더 듣고 가. 나 임신했어. 뭐? 나 임신했어. 네 말처럼 너한테 뭘 기대하고 이 말하는 거 아니야. 단지 난 이해가 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어. 이해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됐어. 이제 그만 가. 임신과 함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입덧이 너무 심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혼자 알아놓은 날이 계속됐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미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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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봐. 어, 미경아. 그래, 엄마다. 정신이 들어? 엄마. 아이고, 이거사. 이 미친 거사. 이 꼴이 뭐냐, 응? 이 꼴이 다 뭐야? 누구야, 응? 애 아빠가 누구야? 지금 어디 있어? 야, 이놈의 기집애야!
오빠! 너 일어나.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당장 병원에 가서! 안 돼, 오빠! 나 거기 안 가. 뭐야? 이게 너... 너 미쳤지? 어? 넌 내 손에 죽을래? 일어나. 빨리 가! 일어나! 요새야, 진정해라. 잡겠다. 아, 나는 좀 가만히 좀 있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 엄마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제발, 오빠.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애가 움직인단 말이야. 내 뱃속에 살아있단 말이야. 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대신 입양기관에 보낸다는 약속을 해야만 했다. 싫어, 오빠. 어떻게 낳았는데? 남한테 줄 수 없어. 내가 키울 거야. 글쎄, 네 마음 오빠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너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그래? 애 앞날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몰라. 그 애 내 애야. 내가 옆에 있어야 돼. 너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 생각은 안 해? 딸 자식 미혼모라고 평생 엄마 눈에 눈물 만들래? 우리도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랐잖아. 병원하고는 얘기가 끝났다. 얘는 좋은 집에 입양 잘해서 잘 자랄 거야.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진 결정을 내렸지만 난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제발 그만! 엄마야, 혼자 무섭지?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꼭 너 키울 거야. 미안해. 아들이었다.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서야 처음 본 내 아이.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 아이와 나 둘뿐이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듣는 동안 그 병원 안을 쩌렁쩌렁 울렸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랬겠죠. 어떤 아이가 울고 있나 보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알았거든요. 그 수많은 울음 속에서도 유난히 정말 가슴을 저미게 하는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성훈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내 품에 왔는데 꿈 같기도 하고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만지면서 그 느꼈던 그런 감동이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그거 웬만하면 좀 사. 에이, 매번 그렇게 와서 만지고만 가면 어떡해.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그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아줌마, 저 세대가 뭐 하는 사람이래요? 세대가 무슨. 처녀가 바람이 나서 저 모양이라던데. 어머 세상에. 아이고, 산에 깨나 꼬일 얼굴이라 했더니 자기도 한 동네 살면서 신랑 단속 잘해. 아유 아줌마도 무슨. 아유 좋다 들어가자. 미혼모라는 세상의 손가락질보다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무서웠다. 어? 누나! 누나! 아! 시작된 허리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출산한 지 꽤 되셨네요. 통증이 심했었을 텐데 병원이 처음이세요? 예. 척추 후만증입니다. 이 척추가 쉬면서 신경을 압박한 겁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보통 수술 후 6개월 정도 이 재활 치료를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 난 척추 수술을 받기로 했다. 기독한 허리 통증이 끝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꾼 꿈이었다. 수술 후 6개월, 아니 1년이 지나도록 나는 걸을 수 없었다. 미경아! 미경아! 미경아 왜 그래? 미경아! 미경아! 자, 가만히 있어. 너라니까! 저리 비켜! 미경아,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미경아. 수술 도중 척추신경이 손상됐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나는 28살의 미혼모 장애인이 되었다.
뭐하냐고 언니! 한참 찾았잖아. 왜 혼자 있어? 나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야. 오늘 언니 생일이잖아. 생일 축하해 주려고 왔어. 인사해 준석 씨, 우리 언니야. 생일 축하드려요. 언니, 저도요. 저 아시죠? 좋아 보이시네요. 한 걸음을 걷기 위한 노력이 매번 절망으로 끝나던 그때 그 남자를 만났다. 동생과 함께 병문안을 왔던 그는 언제부턴가 매일 병실로 찾아왔다. 6살 연하인 그를 나는 편한 동생으로만 여겼다. 미경 씨, 밤새 내 꿈 꿨어요? 뭐? 미경 씨? 너 혼날래? 내 꿈 안 꿨구나. 난 누나랑 진하게 뽀뽀하는 꿈 꿨는데. 점점? 그만해. 야, 향기 좋다. 아, 이런 건 여자친구한테나 주는 거야. 나야 고맙지만. 내일 퇴원이죠?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 받아줄래요? 됐네요. 난 이걸로 충분해. 손 내밀어 봐요. 또 뭔데 얘가 분위기를 잡으실까? 줘봐 그럼.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내 마음 누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나도 쉽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 제발 끝까지 들어줘요. 나 누나 사랑해요. 제발 곁에 있게 해줘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지금까지 그런 거였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어? 누나, 나가. 누나 제발. 뭐? 사랑? 애 딸린 늙은 여자 다리까지 입고 올랐으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릴 줄 알았니? 누나 그게 아니에요. 제발 그만해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절망 끝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밀어내기만 했던 나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야, 받아라! 야! 야! 벌써! 야, 잡았다! 야! 야, 일로 와! 야! 훈인, 엄마를 안 닮았어요. 밝고 착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누구처럼 밀어내질 않았고요.
저희는 아마 세상 어떤 아빠한테도 참 좋은 아들이 될 거예요. 여긴 어떻게 알았어? 그것보다 왜 왔느냐가 더 궁금하지 않아요? 딱지 맞은 지 2주년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도 전 꿈쩍도 안 할 거고요. 언제 와? 글쎄, 우리 흔히 그 삼촌 좋아? 응, 정말 정말 좋아. 짱이야. 외갓집에도 삼촌들 많잖아. 다 우리 흔히 예뻐하는데. 그래도 자주 못 보잖아. 흔히는 맨날 맨날 같이 놀아줄 삼촌이 있으면 좋겠다. 잠깐만. 엄마, 물 갖다 줘? 아니. 엄마, 우린 왜 아빠가 없어? 나. 우리 유치원 사슴뱀 박상규 알지? 그 자식이 얘들한테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 한 번만 더 아빠 없다 놀리면 때려줄 거야. 그래도 되지? 엄마, 울어? 아니.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은하. 오랜 시간 나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준 사람. 난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돼줄 그 사람과 결혼했다. 그리고 그와의 사이에서 딸 은지가 태어났다. 당신 그래. 왔어요? 아유 우리 은지, 아이고 은지야, 아이고 아빠 보고 싶었어,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아 다 젖었네. 당신 뭐 하는 거야? 기저귀 제때제때 갈아주라고 몇 번을 말해? 좀 전에 갈았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 벌써 이렇게 다 젖었는데. 하여간 애 좀 잘 보라니까. 은지 아빠 갈아줄게. 그래 그래 그래. 은지야. 은지야 잠깐 있어봐. 무슨 일이야? 깼어요? 미안해요.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비켜. 필요한 거 있으면 달랬지. 이게 뭐야? 몸도 그런 사람이. 은지 우유 타려다가. 누가 당신더러 그런 일 하래? 내가 알아서 하잖아. 애 우유를 언제부터 당신이 챙겼다고 이 난리야? 당신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난 당신 피곤할까 봐. 됐어.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흔히 녀석 이 마당에 나와보지도 않네. 당신 정말 요즘 왜 자꾸 훈이한테 그래요? 내가 뭘? 당신이야말로 맨날 훈이 녀석 감싸고 도니까 얘가 저 모양이지.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핏줄이 태어나고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다.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아이를 멀리하고 몸이 불편한 내가 짐스러운 듯했다. 야, 엄마. 너만 입이야? 아주 돼지처럼 처먹고 있어? 당신 너무 심하잖아. 왜 애 먹는 거 가지고 그래? 뭐? 없는 형편에 회사까지 잘렸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밥값도 못하는 놈 때문에 집안 딱 거들날 판이야.
젊은 나이에 장애인의 남편, 두 아이의 아빠란 책임이 너무 무거웠을까. 남편이 실직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나. 아빠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맞지? 아니,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훈이는 아빠 좋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 그래. 우리 훈이 아빠 많이 좋아했지. 엄마도 생각나. 아빠도 우리 훈이 많이 많이 좋아했지. 훈아. 자식이 이거 인사를 그렇게밖에 못해 임마? 아빠 잘못했어. 아빠? 누가 네 아빠야? 내가 언제 널 낳았어? 이 자식이 아주 오늘 버릇을 걸쳐야지. 일로 와 이 자식아. 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이 자식이 그냥. 아빠 이 자식이. 이 자식아. 누굴 닮아 이래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그만해 여보. 당신 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놔! 그만! 좀 맞아야 돼. 그만하라니까! 누굴 닮은 거야? 당신 미쳤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 차라리 나한테 이 나쁜 자식아! 어떻게 불쌍해서 두고두고 봐줬더니 이제 서방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어? 이 나쁜 자식아! 이렇게는 안 살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넌 처음부터 날 좋아했던 게 아니야. 네 자식, 네 자식의 애비가 필요했던 거라고! 다 끝났어. 다 끝났다. 결혼 후 3년, 결국 나는 남편과 헤어져야만 했다. 무수한 고통의 시간을 버텨낼 힘을 준 것은 언제나 내 아이들이었다. 척추장애인 홍미경 씨는 결혼 후 딸 은지를 낳았다. 아들과 딸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꿈. 그것은 장애라는 고통과 이혼의 절망 속에서도 그녀가 잃어버리지 않은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10년 전 척추 수술을 받은 홍미경 씨.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된 그녀는 상체의 힘에 의지해 겨우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 꼼짝없이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던 지난날에 비하면 그나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고마운 형편이다. 그녀가 뼈를 깎는 재활치료를 통해 일어서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다. 은지야. 은지. 은지 있나? 여느 엄마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깨우는 일도 홍미경 씨에게는 힘든 일이다. 더 자고 싶어? 더 자고 싶어? 그린 날에. 올해 6살이 된 은지는 겨우내 아침잠이 늘었는데 하루 종일
엄마와 집에서만 생활하는 딸아이의 몸이 많이 약해진 듯해 걱정이다. 며칠 전에도 감기 증세가 심해져 폐렴을 앓았던 은지.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인 엄마 홍미경 씨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오빠 있나? 오빠 있나? 오빠 있나? 오빠 있나라고. 아들 성훈이를 깨우는 일은 은지의 몫이다. 올해 13살, 중학생이 되는 성훈이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요즘 들어 엄마의 말을 통 듣지 않는 분위기다. 덩치가 큰 오빠, 성훈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도 은지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오빠의 곁을 떠나지 않는데. 이쯤 되면 은지의 비장의 목이 간지럼 공격도 나올 법하다. 은지야? 은지야? 이리 와, 오빠 안 있나니까 이리 와. 응, 이리 와. 응. 네가 닦아? 몸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거두는 일도 이제 성훈이에게서 자연스레 은지에게로 전수됐다. 서툰 고사리 손도 엄마에게는 큰 도움이 되곤 하는데. 열평 남짓 임대 아파트에 사는 홍미경 씨 가족은 정부에서 나오는 장애인 수당과 생활보조금으로 생활한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혼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지금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착한 아들 성훈이. 또래 아이들보다 철이 빨리 든 아이들을 볼 때마다 홍미경 씨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매일 이렇게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쁨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혼자 몸을 가누기도 벅찬 그녀가 아빠 없는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전쟁과도 같았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식이 먹는 모양만 봐도 배부른 그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우유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살 만한 대장 여기도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보혜자예요. 보혜자. 한 팩을 사다 놓으면 한 달은 먹으니까 보혜자 정말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제가 먹을 거 주면 애들 너무 잘 먹거든요. 정말 세상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하고 꼭 물어보죠. 밤에 자기 전에 내일도 먹을 수 있냐고. 이제는 조금씩 아빠의 빈자리를 슬퍼하는 은지. 늘 혼자서도 잘 노는 은지는 오늘도 집에서 그림을 그린다. 엄마와 오빠만큼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은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려주는 그림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은지 엄마 홍미경 씨는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다. 이혼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녀는 무슨 일이건 돈을 벌어야 했다. 몸이 불편한 그녀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고 그녀는 만화가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시작한 만화 공부는 이제 그녀를 어엿한 직업 만화가로 만들어주었고 작년 전국 장애인 만화 페스티벌에서는 수상의 기쁨까지 맛보았다. 힘들게 보낸 지난 날들이기에 이 상이 주는 기쁨이 더했지만 무엇보다 아들 성훈이와 함께 탄 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울엄마. 울엄마는 장애인이시다. 그래서 난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울엄마는 늘 웃고만 계신다. 난 그런 울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야 난 알게 됐다. 울엄마의 웃음은 진정한 용기 있는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울엄마의 용기 있는 웃음으로 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됐다. 엄마를 향한 한없는 애정이 담긴 아들 성훈이의 수상작은 홍미경 씨에게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선물이었다. 내가 1급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잊었고요. 또 3년을 살고도 정말 겨우 3년 살아내고 이혼한 이혼녀인 것도 내가 잊었고요. 또 그 이전에 내 젊은 시절에 지금보다 젊었던 그 시절에 미혼모였던 사실도 난 잊었고요. 그 안에는 항상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성훈이 언지가 있을 거예요. 성훈이 언지, 이 두 아이가 있으면 제 삶은, 제 삶, 앞으로 남은 제 삶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아닐까. 사랑과 믿음이 깨어지고 상처받았던 지난날,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살아갈 희망을 준 아이들. 홍미경 씨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다.